나 그만 생각나고 생각나고 빠른 서비스 맞지? 정답일 거예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럼 뒤부터 서비스? 틀렸습니다. 뒤부터 서비스? 틀렸습니다. 아, 나 이거 서비스. 뒤부터 서비스가 어딨다. 우리 손님은 말이야 모자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요? 이 머리. 머리. 그리고 또. 그리고 키. 그럼. 네. 나 다리. 아, 야 잡아봐. 아, 승희 참으시오. 조용히 하세요. 참으시오. 다음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삐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야 맞다니까 맞다니까 거시기 그거 있잖아. 그 뭐 은행 나왔잖아. 은행 나왔지. 금자씨 나왔잖아. 금자씨 나왔지. 어 은행에 금자씨. 야 둘다 맞다. 나버렸어. 나버렸어. 취직한 금자씨. 이거 사실 맞지? 틀렸습니다. 아, 아, 손님. 아, 깎아맞았어, 깎아맞았어. 그것이 아니지라. 나가 말이여, 이 영화를 세 번 봤어. 에? 이 영화 여자 주인공 이영애 나오지 않냐? 이영애 나오지. 이영애 어떤 여자? 산소 같은 여자 아니여, 산소 같은. 산소 같은 여자면은 그 죽었냐? 이 산소. 이 맑고 투명하다 해서 산소 같은 여자 형님. 그 여자 주인공이 유행어 남겼잖아요, 그거 유행어. 유행어 뭔지? 너나 잘하세요. 어따 반말이었나? 아따 소리 알았어 알았어 물어버려. 아 정답 정답 생각 나버렸어. 아따 아 이제 생각 나버렸어 정답. 자 허벌레한 금자씨. 맞아 허벌레. 정확해 불어. 틀렸습니다. 아따 아무리 세게 때리는구만. 아따 병만 형님 여기 반짝거리는 것 좀 치워주세요. 네 야 나 돈 가지고 반짝거리고. 아따 아, 좋아, 좋아. 아,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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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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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어. 뭐가 왔지? 무모한 금자씨 아이가?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형님. 마포 황금자씨. 아, 그래. 마포의 황금자씨라고 인수 노래하는 거 아주 많지 알잖아. 예, 딸러이죠. 예, 예. 잘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 아, 그 누나, 그 뭐더라? 주제가도 하나 있었습니다, 주제가. 뭔데, 뭔데? 주제. 어디? 어디 어디에서 왔나 마포 황금자 씨.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맞다 이번에 제대로 맞았다. 틀렸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힌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개를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찾으러 갔더니 거기 삐 봉사라는 말이 붙어있더라고. 경찰서에 붙어있는 거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현상 수배. 맞습니다. 전문용으로 못 따주. 못 따주. 야, 내가 안 그래갖고 그래도 경찰서 들리다가 형님 사진 딱 걸리길래 내가 기념을 해봤지. 용의자 인상착의. 176cm 가랑의 마른 체구에 까무잡잡한 피부 스포츠 머리에 파란 잠바 입어. 그래도 형님 형님 트레이드 마크인 구레나루는 빠졌습니다. 이런 이대로 잡을 수 있나? 어이? 요즘 뭐 머리 길러면 되는 기고 네. 어? 구레나루 자르면 되는 기고 맞습니다. 어? 어디서 바꿔입으면 되는 기지? 맞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어? 피부 까무잡잡하고 키 170도 안 되는 놈이 어딨노? 맞습니다. 저 있네요. 저 있네요. 있네. 거짓말이 거기 힌트 적혀 있는 거 그 정답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습니다. 어, 그 줘봐. 아 줘봐 춤. 아 뭐 일어나려고 그래 줘봐 그냥 춤 되지 뭐. 줘. 아 네. 잘해. 아이고. 예 네. 아이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결정적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두 글자이고요. 첫 글자는 치읓, 두 번째 글자는 지읒이 들어갑니다. 정답! 그래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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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던기요? 앞 글자 치읓, 뒷 글자 지읒 맞지? 정답! 치지읒! 정답! 아, 거시기 그런 말이요. 그 금자씨가 그 치질 걸린 거 아니요? 아, 치질 걸린 거. 아,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치질 봉사하는 거라. 치질 봉사. 은행 아가씨가 치질 서비스 하는 기가. 아, 그래 좋아졌구만. 틀렸습니다. 어떻게? 내 눈물었어.
네, 도저히 정답이 안 나올 것 같으므로 오늘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 뭐 어디 저리 가? 친절이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유, 그럼 그 뺑끼 아니야, 뺑끼. 굳이라 굳이 뺑끼 쓰는 것인지. 맞지, 뺑끼. 친다지. 뺑끼. 자, 여러분. 친다하다. 아, 그러지.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정답처럼 다들 친절을 베푸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님들과 착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대하는 그날까지 개친공감 볼드앤 형님은 계속됩니다. 개친공감 볼드앤 형님! 벌칙감 화려한 승부가 시작된다. 웃긴 자와 웃음자. 과연 최고의 승자는 누구일까? 화를 찌는 웃음 유발자는 타짜! 안녕하십니까, 타짱의 김준호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타짱, 타짱 6회를 맞아 타짱 돌풍의 주역, 황태자 양배추 씨와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액자도 걸려있습니다. 예, 우리 황태자 양배추 씨. 네.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는데 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타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시대 그런 뭐 센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5주 연속 기념 퍼레이드로 하고 왔습니다. 아, 퍼레이드요? 대미를 장식할 타짱 6회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가는 대비에 먼저 파울탄 남인석, 타짜의 귀환 리얼 타짱 황기순, 최초의 여자 타짱을 꿈꿨다 강유미, 빠방이 진수를 보여준다 윤성호.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제1라운드 남인석 대 강유미. 타짱 예선 1라운드 남희석 선수 대 강유미 선수, 선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 주시죠. 아, 손을 약간 빼기 힘든 의상이라 강유미 선수 일로 왔습니다. 아, 예. 10 나왔습니다. 밤일 낮장으로 우리 강유미 선수에서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칙 내겠습니다. 생크림 한 스푼. 아, 낮은 목소리로 한 스푼 받고. 받고 한 스푼 더. 한 스푼 더. 생크림 두 스푼 됐습니다. 두 스푼으로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유미 선수부터 타짱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도우미 시청하겠습니다. 아, 도우미. 도우미. 아, 첫 레이스부터 도우미가 있습니다. 아, 예. 소품값이 없어서 그런가요? 봉지로 지금 가렸습니다.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예. 첫 번째